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제가 남자분과 여자분 사주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궁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분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성격이 온순하십니다. 온순하시고 굉장히 배려심 있고, 나보다는 남을 좀 배려해주는 입이 좀 무거우신 분이에요. 성품이 고드시고 좋으신 분이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하세요. 예술계통 쪽보다는 어떤 공무원이나 박사나 뭐 의사나 중생구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이나. 그런데 똑똑한 머리를 다 쓰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사주 팔자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자분은 끼가 많네요. 이거 맞나요? 예, 끼가 많고, 남자분은 그래요. 남자분이 그 좋은 공부 머리는 잘못 쓰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대놓고 끼가 많고 재주가 많고 이런 거보다 약간 뒤에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끼가 많고 재주가 많은 듯한,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분은 굉장히 끼가 다분하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소곳하고 이뻐 보여요. 예쁘고, 천상 여자. 천상 여자고, 네. 천인간 만인간의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연예인이구만. 맞아요. 네,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연예인이시면은, 그래서, 58세지만 그래도 어떻게 얘기하면 이름 석자 되면 그래도 좀 알법한 여성분인 것 같은, 느껴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소곳도 하고 여자다. 근데 두 분이서 굉장히 잘 맞으세요. 잘 맞나요? 네.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잘 맞고요. 만약에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부종사가 힘들어요. 이부종사가 힘들고, 네네. 이부종사를 해야 된다. 어떤 상처가 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여자여자사 같기도 해. 남자가 여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확 트인 뭐 남자의 어떤 성품보다는 좀 세심하고, 좀 예민하고, 꼼꼼하고, 막 이렇게 느껴져요. 남자지만 여자의 어떤 직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 또 반대로 또 여자는, 여자분도 여자. 여자. 그러나 좀 대범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여자가 더 대범하거나 어떤 결정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게더 여자가 우수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남자분은 일부종사가 좀 힘들다. 진짜 이 실제로 이두 분이 진짜 재혼을 했거든요. 남자분이. 남자분이요? 네. 네. 여성분도 그렇고. 네, 여자분도요? 네. 이게 딱 사주에 나오나요? 사주를 제가 볼 줄은 모르고요. 네. 그냥 신점으로 봤을 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여자랑은 그 일부 종사가 힘드신 분이에요. 깐깐하고 못돼서가 아니라, 이분이 좀 세심하고 예민하고 꼼꼼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그런 여자분이 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격이 어느 정도 맞는 여자분. 근데 굉장히 두 분이서 굉장히 다정다감해 보이고, 두분다 이분도 남자지만 굉장히 다소곳해 보이고, 여자분도 굉장히 다소곳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게 특징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점을 보면서 이분들의 특징은 양반 아닌 양반, 양반 같다. 점잖다.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연예인이지만 여자분이 연예인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근데 맞아요. 맞다 그랬죠? 연예인이지만 막 너무 막 나대고 막 이렇게 그러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두 분이서 그런 성품들이, 그런 성정들이 잘 맞기에 두 분이서는 굉장히 잘 맞는다, 부부궁합으로. 예. 어떤 두 분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갈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갈수 있는 부부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두분 사주는 그 개그맨 김국진 씨와 가수 강수지 씨, 아, 그래요? 이두분 아시나요? 알죠? 저도 이런, 이거 다이 세대인데. 네. 이두 분이 좀 늦게 만나셨잖아요. 아, 그럼요. 되게 늦게 만났죠. 맞아요. 오. 이두분 앞으로는 크게 뭐 걱정이 없을까요? 네.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네. 워낙 두 분이서 조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워낙. 잘 맞으세요. 부부공하면 천생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